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서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서 자금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성문 대표에 관한 조사는 내사 단계이고 이성문 대표는 한 차례 소환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굳이 경찰이 이렇게 내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내사한 지가 5개월째 됐습니다. 내사는 보통 6개월 넘길 수가 없는데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내사라고 하면서 관계자를 띄엄띄엄 소환했어. 그래서 내사라고 하면은 지금 드러난 상황만이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제수사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게 내사, 입건이 아닌 내사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건 전 단계,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건화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하는데 벌써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언론 보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 하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언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5개월째 내사 단계를 질질 끌고 있다는 것, 그동안 이 화려한 이 법조인들이 여기에 많이 고문단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경찰은 지난 4월 달에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은 뒤에 용산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넘기고 수사 전 단계에 해당되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인 김모 씨와 그리고 이 대표 등의 2019년 금융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하게 이 거래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3억 원을 집어넣고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으로 받아갔다. 그리고 뭐 몇천만 원 또 몇억을 집어넣고 수천 단위의 돈을 받아갔다. 억 단위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그것도 백 몇십억 단위 받아갔다 하면 이게 자체로 수상한 자금 흐름인 것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도 천만 원이 넘는 자금이 흘러갈 경우에는 이건 FIU에서 각 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이게 이상한 자금이 아닌가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자, 그거 이미 수차례에 가서 인출을 한 상황 같으면 자금 흐름 자체도 이상하고, 그러면 이거 벌써 이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좀 미루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만 하더라도 고문단에는 박영수 특검,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원유철 대표는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수는 벌써 이 2억 5천만 원의 고문비를 연간 받아갔다고 알려져 있고, 권순일 대법관은 월 2천만 원, 그리고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월 900만 원의 이 고문료를 받아갔다. 이렇게 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을 받을 때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과는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외환은행 부행장 출신의 이현주 KTB 투자증권 사외이사도 여기 상임 고문을 역임했다 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현주 KTB 투자증권 사외 이사는 금융권 대출이나 보다 저렴한 이자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뭐 고문을 했다, 자문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만 이렇게 많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아주 많은데 경찰이 지금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성문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자, 그거 보면 지금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대 이 스캔들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이 여권에서도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낙연 대표도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수익 구도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뭐 저기 일산대교만 하더라도 거기 국민연금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나눠준다 했던 사람인데, 일산 그 대교 관련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한 7%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한 7명, 8명이 가져가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100%. 1100배. 1100%.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익률만 보면 3억 원을 넣어서 3천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만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자, 이들 관계가 뭐 법조계, 또 금융계 인사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있고, 여기 잘 아는 사람들끼리 지금 뭔가, 일을 도모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볼 때, 뭔가 수술을 분명히 해서 이걸 의혹을 규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지금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자, 그래서 이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 대권 후보자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참여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이 배당금을 받아서 정치권 등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1154%가 아니라 1154배입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한 대장동 일대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화천대유 자산 관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오너인 모 경제지의 김모 기자, 이 김모 기자와 본인 가족, 그리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 1%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배당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기가 보통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관계된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기관에는 이 그 의결권이 없는 그런 주식이어서,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의 배당금을 다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주고 여기는 보통주였어.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사는 이든 해당 의혹에 대해서 그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은 후보를 사퇴하고 공직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오히려 거꾸로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관련된 이거 뭐 작업을 했다고 해서 거기 새누리당의 게이트, 야권 게이트라고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가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게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